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제 6회 KM의 준결승 A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님, 너님이 죽었다님, 야스마리나님, 호양이님, 권영이님, 오늘 자꾸 뭐 보냐고님, 뒤통수의 예수님, 플레이어님 이렇게 8분이 준결승 A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어제 예선에서 1등했던 그 머랭고키님이 노쇼를 하셔가지고 예. 같은 조 5등이었던 권님이 들어오셨고요. 예. 아니 이게 님들 이번에 뭐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토요일 날만 게임 가능하면 안 돼요. 본인이 준결승 진출했을 때 일요일 날도 게임 가능하신 분이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보면은 어제랑 룰은 똑같죠. 판다 벤이고요. 예. 아직도 미션을 클리어 못했죠. 한 번도 못 하셨고. 네. 지금 뒤통수의 예수님 상점에 지금 그 용암줄사가 3개 떴거든요. 오. 이거를 잠그고 사실 것 같네요. 이러면. 네, 이미 잠그셨고. 예. 용암줄사가 근데 이게 물론 이성 뜨면 좋긴 좋은데. 예. 하, 요즘에 이거 쓰는 덱이 사실 신덱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주술 정도 되겠죠. 예, 주술. 뭐 주술이나 예. 신덱인데 저 지금 아이템이 그쪽이랑은 느낌이 좀 멀거든요. 뭐 만화템 예. 하나 나오면은 점단이라든가 지팡이 하나 나오면은 뭐 그 제사 지팡이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용암 주술사를 활용할 수 있는 덱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니면 뭐 그냥 잠깐 용병으로 쓰다가 팔아도 괜찮겠죠? 초반에 동굴이 워낙에 좋기도 하고 용암줄사 성능도 뛰어나니까. 이거 그 원거리 기분한테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헌터를 지금 필드가 없긴 없네요. 네, 지금 점단이 나오긴 했어요. 예. 하지만 뭐 동굴도 야속하게도 동굴도 안 나오고 그쵸. 이거 배신자 사서 이주술? 네, 이주술에 조술사 넣어가지고 빙하까지 받고 홍길이라는 서총으로 사는 그런 너무 힘들게. 네, 근데 이미 골라버리셔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네요. 이게 싸움으로 훨씬 잘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이성 필드가 좀 많이 보입니다. 자꾸 뭘 보냐고님 땜장이 이성이고요. 예. 플레이어님 영파 이성. 그렇죠. 권님은 뭐 성배를 아예 잡았어요. 어? 유니콘에다가 성배를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유지가 굉장한데요? 초반에 저 유니콘 이성을 뚫기가 예.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거 약간 억울하죠? 용주 이성인데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이 느낌이 좀 되거든요. 솔직히 상대는 반쪽짜리 이성이고 나는 2골드짜리 이성인데 예. 지금 물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약간 신덱 쪽으로 마음이 기울겠죠? 지금 아침 만화템에 네. 도약 그 반짝이는 반지까지 나오고 그 가면으로 이제 제사 지팡이 집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확장 체스 기물품만 봐도 이미 지금 신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오픈 두 명 야스 마리나님이랑 플레이어님 이렇게 오픈을 하셨어요. 네, 야스 마리나님. 네. 아이디 말할 때마다 뭔가 좀 웃음이 나오는데 땀을 집으셨거든요. 판가보시 있는 걸 보니 이거는 전사를 무조건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보이거든요. 플레이어님이. 아 플레이어님. 예. 근데 이게 독점 연패여도 전사 연패는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기물이 굉장히 잘 뜨는 게 아니면 힘든데 기물이 잘 떠도 네. 신덱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이지가 있으면은 또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 타이밍에. 그렇죠. 뭐 럭키 광신창이 1성이라도 뽑으면 뭐 신덱이나 메이지는 뭐 그냥 우선 넘길 수 있는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오코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 게다가 자꾸 뭘 보냐고 님 이제 조류 꿈나무. 이거 전사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긴 합니다. 지금 이미 별순이가 2성이고 금제도 폐허고 템도 굉장히 지금 예쁘게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재미를 뜰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요거는 베스트는 행운 목걸이나 뭐 생명의 수정이나 갑옷이나 뭐 이런 게 하나라도 드랍으로 나온다면 그 블레이드 브레이서에다가 점단까지 딱 만들면은 깔끔하거든요, 아이템은? 완전히 깔끔해지기 때문에. 네. 아니면 또 올해가 나왔기 때문에 메이지 각도 볼 수 있거든요? 지팡이가 한 개만 나와주면은 메이지 각도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자를 안 볼 거라면 우레를 넣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어? 우레가 훨씬 더 전투를 잘하고 또 지금 3년 사시면 이제 당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우레에다가 만화의 온천 사서 인간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크림 라운드에. 아니면은 뭐 아싸리 메이지로 꺾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뭐 얼갑에다가 제사지팡이 각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용마를 사서 사만타를 노려본다던가. 네. 그런 있죠. 지금 뭐 굳이 10원 안 볼 거라면. 그리고 뒤통수 예수님 성작도 잘 됐는데. 네. 붉은 여우 공개까지 뽑았어요? 저? 템은 흑표스틱에 만화템 이렇게 집어주셨네요. 이게 근데 요즘에 야수를 할 때 느끼는 점은 뭐 저런 흑표스틱이나 이런 템보다는 무조건 네. 재련해머에다가 키라템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냥이님 왜 이렇게 세죠? 이게 타로파랑마 사냥꾼이 초반엔 정말 센 기물이거든요. 그렇죠. 쓰기에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용병으로 싸움 잘하는 사냥기사랑 늑대인간 이런 거를 올려놨기 때문에. 네. 확실히 강력합니다. 이분 약간 빙악마 같은 느낌도 있죠? 지금 창고에 저주사랑 조준사를 사주셨는데. 요즘에 또 빙하악마가 괜찮다는 소리가 좀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패 두 명이 눈치 싸움 하고 있는데 둘 다 내립니다. 만났어요. 기왕이면은 9라운드나 11라운드에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았을 텐데. 이제 연패하면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7라운드 아니면은 8라운드에 만나는 그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연패 유지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올리자니 내가 없으니까 오픈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괜히 퓨리온 쓰는 필드라든가 느긴 필드 이런 데한테 이제 더 세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그냥 오픈을 유지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필드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네. 하는 게 좀 많으면은 안 올리고 소환하는 게 많으면 안 올리고 그다음에 소환하는 게 없으면은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중간 라인 단계 딱 보면은 느긴 따다다닥 올라와 있는 게 너무 열받거든요. 그리고 뒤통수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독충이까지 뽑아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런 데 만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예.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스말이나 레이싱 서킷 이름이라는데 모르겠고요. 왜 뭔데 싶어가. 그리고 성적들이 다들 나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꾸몰 보냐고님은 레벨업을 안 하네요? 그러게요. 그냥 20원 이자 한번 먹겠다.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20원 이자를 한번 드셨고 그냥 이제 크림라운드에 다시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냥이님께서 아니군요. 원래는 이게 지금 그 용기사 나오기 전에 복수기로 3인간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용기사까지 나오면 지금 3인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천을 필드에 올려놨는데 이거보다 차라리 복수기사가 더 낫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방금은. 근데 이제 이자 때문에 어차피 내가 나이트를 안 할 거라. 네, 파셨네요. 네.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빙악마인 것 같아요. 이미 태보가 폐허고요. 굳이 안 할 이유도 없겠죠? 요즘에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성 나오면은 이게 빙악마가 좀 약한 필드가 헌터거든요? 근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빙악 기물들 자체가 몸이 잘 안 되고 또 애초에 태보가 변신하는 것도 좀 걸리니까. 네, 버섯꽃까지 나왔고 이거 레벨업하고 영묘에다가 태보 한 장 더 넣네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약해진 빙하를 넣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잠시만요. 장님 악마 사냥 내 도끼로 뺄 수 없는 것은 모기 잡았습니다. 나이스.
PC방에 있는 모기까지? 예. 아, 저를 위협하길래 하나 잡았습니다. 고양이님 레벨업 한 게. 네. 누구를 만나서 레벨업 한지 저희가 딱 카운팅을 안 해놨거든요. 그냥 지금 연승 불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플러스 1고이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쭉 연승 이어나가고 싶다. 예. 라고 판단을 해서 레벨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고양이님이 이번 라운드 이기면 5연승이네요. 네, 그래서. 예. 확실하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또 나름 네. 강력해요. 건계 2성에다가 영파 2성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금기술사 위치가 굉장히 좋죠? 오, 전투 구도가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호양이님 입장에서는 어우씨 내가 이 정도 띄우고 이렇게 체력 관리가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지금 3연패 불 들어왔거든요? 호양이님은 건계 2성에다가 근데 건계 2성 말고는 크게 뭐 없긴 하네요. 네, 지금 뭐 3전사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뭐 삼암사를 받고 있는데 네. 아이템도 안 잡아놨어요. 어? 이거는 구암살인가요? 영파가 좀 많이 보이네요. 예. 네. 오, 권영이님 타락한 상황 아마상 그 2성 떴어요. 어, 근데 아직은 아 이제 찍었네요. 찍었고 이러면은 너무 무난한 빙하 악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지금 근자막까지 넣어주면서 아 굉장히 세죠 필드가. 와우. 이성도 잘 떴고. 네. 네, 이제 돈이 연승이 끊기면 좀 애매하긴 한데, 한동안은 네. 연승이 안 끊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면. 너무 센데요? 아, 굉장히 매섭습니다. 와, 지금 깨알같이 그림자 마기까지 올려놓고, 이응마까지. 여기서 만약에 그 선체에서 샤먼 하나 뜨면은 빙하 하나 빼고 끝까지 넣으면은 이게 태보의 그 생존율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근접 캐리 되기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시너지가 약간 아쉽긴 해요. 4빙하 혹은 아니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라도 하나 집어넣고 싶을 텐데. 예. 그래도 뭐 성장이 워낙에 잘 됐기 때문에 뭐 못해도 15라운드 전까지는 질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또 다만 조금 불안한 점은 태보가 점단이 없다는 거? 예. 마템 일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행운 먹거리를 최소 두 개는 먹어야 되는 상황이죠. 어? 이게 어차피 템이... 뭐가 됐던 간에 빙하 악마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버스트 라이프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 예. 빙하를 하나 빼고 불의 정령을 넣어주네요. 용병으로 아주 좋죠? 주술이 아니군요. 예. 네. 빙하기... 그리고 이 선수가 또 불의 정령 약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 또 근거 있는 플레이인 게 지금 거의 다 근접 덱이라서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스킬만 저... 한번 쓰고 가면은 그냥 5초 동안 바보가 되기 때문에 어? 예, 그리고 셰핀도 그렇게 되면은 아주 스킬을 이쁘게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야스 마리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덱으로 무난히 지금 빌드업하고 있어요. 검객 2성에다가 용암주술사 2성, 그리고 아이템도 나름 괜찮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어? 지금 다 쓸모, 오! 물종까지 2성 붙으면서 이러면 무난히 8레벨 찍고 돌리면은 아, 굳이? 뭐, 8레벨까지 무리해서 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 정도면. 지금 그냥 50골드 먹으면서 그냥 네네. 천천히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쭉 그래서 50원 유지하면서 쭉쭉 레벨업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거 마하템도 많기 때문에 지금. 네. 아, 근데 여기서 좀, 그거 좀 있는데, 아, 이거 이신 받아야죠? 이신 어디 갔나요? 방금 신이 없었나요? 어? 지금 저기 있죠? 광희여신 창고에 있죠? 아 예, 이거 이신 받는 게 낫죠. 근데 뭐 워낙에 성장이 잘 돼서 예, 이거 좀 취향 차일 수도 있는데 네 크림 라운드에 제사지팡이 스택을 먹냐 안 먹냐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가면이 예. 드랍되면은 좀 골치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예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15라운드까지는 그니까 만약에 여기서 가면이 드랍돼버리면 내가 가면을 골랐을 때 저 지금 예. 만화템도 약간 고르고 싶거든요? 저기 있는 만화템도? 예.
그래서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오진 않았고요. 어, 근데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왔는데요? 저? 어, 이러면은 점단에다가 회복의 후부까지 가능하고요. 제사 지팡이. 아, 저거는 지팡이 좀 하나 남겨둘만 할 것 같네요. 아오, 지팡이를 그냥 하나 골라버리네요? 네, 이게 그 제사 지팡이 말고 이제 사신의 나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아, 아예 회복의 오브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예. 저는 물정 같은 경우에는 회복의 오브가 있어야 9레벨에 육동굴 이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회복의 오브를 좀 우선으로 만드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황금 있는 전쟁의 신 저것도 사야겠죠? 네, 뭐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배치 다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자꾸몰 보냐고님도 이제 슬슬 돈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약한데요 지금? 다른 패드에 비해서? 말씀드릴 순간 곤님이랑 고양이님 만났는데 고양이님이 지실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버섯보에다가 영묘 넣은 걸로 보입니다. 저 영묘가 굉장히 이게 버서커가 영묘까지 저거 예. 두 개를 넣어놨군요. 저 버서커 두 개, 영묘 두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셌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딱 예측한 대로 15라운드까지만 연승을 먹고 예. 괜히 입방정을 제가 떨어가지고 버서커 템이 굉장히 좋네요. 예, 요거는 무난히 그냥 버서커 쓰는 야수를 하지 않을까 예. 싶네요. 지금 느긴 두 개에다가 버서커 두 개에다가 영묘 두 개에다가 또 요런 게 이제 물정신덱한테 좀 약한 모습이 보이긴 해요. 아무래도 물정신덱이 또 야수는 잘 맞기 때문에. 그리고 작곡을 보냐고니 아예 그림자 추격자를 쓰는군요. 저거 근데 맞나요? 지금 타이밍에 지금 구조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엄청 셉니다. 네. 근데 저게 지금 템도 네 별수리 템을 집어놨거든요? 별빛공수 템을 다 집어놨기 때문에 저거 굉장히 약간 악수로 적용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저게 바람수제자 이성보다 좋은 기능을 발휘한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이게 그리고 예. 펄스가 요즘에 솔직히 안 쓰이는 템이지 않습니까? 이거 펄스 잡은 건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네 지금 아이템 없는 그림자 추격자보다는 아이템 없는 바람 순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템 그러니까 템이랑 너무 안 맞아요 지금 덱 구성이. 그래도 별순이 삼성 가게다가 금제도 한 장 남았습니다. 금제 삼성 나왔고요. 저거 요즘에 이제 그 남자님께서 굉장히 조류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조금만 좀 보셨다면은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되셨을 텐데. 흔히 말하는 이거는 이제 유행 지난 그쵸. 빌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도 뭐 일단은 총착이 엄청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타이밍이 또 구조류가 엄청 깡패지 않습니까? 그쵸. 알을 그냥 과감하게 별순이한테 썼어요? 이거 그냥 맞죠? 예 리로 좀 돌려서 나무산동이나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리로 기대값이 지금 많잖아요. 마도사도 1성이고 나무도 아직 2성이기 때문에 나무 네. 삼성 찾는 김에 그냥 별순이 한 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다른 데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럼 저 알을 이제 뭐 지금 어차피 그림자 추격자를 쓰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그림자 추격자라든가 아니면 그림도사라든가 요런 데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호양이님 피드를 오랜만에 봤는데 붉은 여우 관계 2성이 됐네요? 네, 방금 이제 알로 하나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육야수까지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강할 때 네, 고냥이님을 만났네요. 네, 고냥이님도 어느새 4연패 중이에요. 지금 한 번 진 이후로 계속 지고 있어요. 저 이러면은 호양이님 입장에서는 알도 있고 근데 성작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필드가. 도비 없는 것도 좀 많이 아쉽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현명한 예언자도 2성이고 근데 이제 레벨업을 좀 하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당장 기용할 수 있는 자이로 코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 럭키 오코 2성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일단 8레벨에 더 이상 돌릴 것 같진 않고요. 네. 지금 흡혈 감염이 하나 있기 때문에 키라 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쵸? 생명의 소장 하나만 들었다면은 키라하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러진 것만 하나 났고. 아, 마법의 지팡이 야수할 때 제일 쓸모없는 아이템. 어, 그리고 저... 생명의 수정 나왔습니다. 바로 키라템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마법의 지팡이 이제 쓸 데가 없는데 이거 뭐 어차피 지금 이, 그 2라운드 선택지? 네. 예. 아이템에 아무것도 고를 게 없거든요. 이거 그냥 저항의 왕토 골라서 그쵸? 성배 아, 그죠. 어, 성배. 좋죠, 이러면. 성배나 아니면은 아 지금 이미 운명의 망토가 있네요. 역시 망드장 망드장답게. 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망토가 떨어지면 쓸 데가 없다는 거. 어 그리고 플레이어님 추락한 수호자 하나 뽑았어요. 알까지 들고 있고요. 이거 갑자기 뭐 추수이성 나오나요? 어 갑자기 추수이성 나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그리고 예. 지금 호양이님 만났는데 호양이님 확실히 지금 구전사가 맞춰졌기 때문에 여우 하나만으로는 버거워 보입니다. 저 호양이님 체력 20대까지 떨어졌고요. 여우가 또 굉장히 구전사의 반사들이 약하기 때문에 네 아픕니다. 사실 이 타이밍의 구전사는 뭐 웬만하면은 다 이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질 수가 없죠. 어 근데 플레이어님도 약간 욕심 날 텐데 이거 리롤 안 돌리나요? 지금 성장 조금 아쉬운데요? 아 근데 이게 아래 들고 있어도 버섯까지 피었으면 조금 돌려볼 만한데. 어 저라면은 그래도 한 20원까지는 돌려서 만약에 진짜 운 좋게 추락 수호자 하나 나오면 어 선장에다가 어? 둠 나왔는데 아 이건 못 참는데 이거 둠 버리나요? 둠삼 상관자 특, 추수만 가지고 감. 그것도 맞긴 해요. 무조건 추수 2성 찍는다는 마인드. 그쵸. 지금 권님 만났는데, 어이, 권님, 발톱 2성이고요. 버섯거 2성. 근데 추수로 밀어주나요? 어, 근데 확실히 추수가 엄청 셉니다. 어, 추수가 또 야수 굉장히 잘 닦거든요. 그렇죠. 셀프 장착되어 있는 광역 딜로. 저. 지금 뭐, 재련 해머가 없긴 하지만, 와, 상남자시네요. 와, 이. 아, 이거 호양이님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발톱 나왔어요? 예. 어, 이거, 오드로이드인데 왜 파셨죠? 엥? 내려오신 것 같죠? 지금 89에요, 89? 예, 89입니다. 89? 아하. 이거 호양이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게임? 힘들 게임인데요? 이번 턴에? 아닌가요? 그래도 여우가 2성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정리는 된 모습인데 아,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이게 제가 요즘에 야수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우 2성 야수가 이 버서커 2성 야수를 못 이기더라고요. 아 이거 호양이님 준결승에서 8등을 하면서 결승 진출에 예. 실패합니다. 이게 또 버섯거 쓰는 야수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저기 점술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점술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 예. 점술사 스킬에 계속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점술사가 버프 먹은 그대로 이제 5초간의 지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5초간 그 이제 5초로 지속되는 기물 중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불의 정령.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초 동안 묻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저 기물. 점술사가 한번 버프를 먹고 그 이후로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근데 너님이 어. 죽어있다님 페이드를 잠깐 봤는데. 예. 어, 광신창이 벌써 찾았네요. 아, 이거 굉장히 좋네요. 하지만 맞는 거는 구조류. 구조류 성장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지금 뒤통수의 수님 권님 만났는데 권님이 만나는 피드마다 야수 밀어전 다 이기고 있어요. 저 권님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야수를 빌드업했기 때문에 조류가 또 그 나무 방템이었으면 전사 때도 지거든요.
이 들어오는 이 딜을 버틸 수가 없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아까 템 봤을 때 네. 분명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템이. 그리고 지금 예. 아이템을 금지한테 넣어놨네요. 그렇죠. 이 금지한테 준 것도 굉장히 아쉽고 지금 저기 있는 자비의 펜던트도 원래 분해됐으면은 그거 성배, 점단, 블레이드 브레이스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세 개. 그렇죠. 지금 총 구성으로. 이게 굉장히 숙련도 이슈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하. 네. 자꾸 뭘 보냐고님, 자꾸 안 보셔가지고 저희 게임하는 거를. 이거 진짜 아이템 딱 나무 방템 만들어주고 그냥 별순이 남는 공템 쭉쭉쭉쭉 넣어놓으면 철옹성이거든요. 안 뚫리거든요. 그리고 아이템도 지금 금제술사한테 방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나무한테 넣어주는 게 좋죠. 이러면 그렇죠. 만들어서 네, 야만의 흉가. 그렇죠. 아 이거 굉장히 아쉽네요. 이거 지금 저거 진홍색 마음까지 나올 수 있는 아이템 구성이었는데 예, 성작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리고 아... 너무 많고 일단은 그림자 추격자 쓰는 거부터가 일단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뭐 성적이 워낙에 잘 됐기 때문에 순방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조력의 특유의 질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뒤통수의 손님은 키라가 안 나와서 일단은 블러디엘 만들었고요. 요거 지금 지팡이 두 개 남는데 쓸 데가 없더라도 그냥 변이용으로 저주 지팡이라도 만들어서 체력 보존해야겠죠? 아, 고냥이님은 템이 또 안 나오셨네요. 그 도약 비수가 굉장히 필요한 템인데. 하지만 열공을 만들어서 조류한테 이긴다. 그쵸. 확실히 여의봉 있는 상대가 조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육빙화도 안 되네요 지금. 육빙화도 안 돼서 지금 금제 두 개 올려놓은 거 네네. 너무 열받거든요. 이거 육빙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제 생각에 육빙화가 훨씬 좋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예, 이거 그냥 그림자막이 내리고 육빙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는. 네, 육빙하의 그 스택 쌓는 그 공속 스택을 계속 쌓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아, 이거... 육빙화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이유가 있네요. 전사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아, 네, 흑마가 빠지기 때문에 전사를 많이 이직하신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흡혈 스틱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거 하나로는 좀 부족할 네.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림자 마기가 네. 저주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뭐 전사상대로 네. 꽤나 역할을 잘해줄 것 같고요. 저? 아 뒤통수 예수님 아쉽게도 탈락을 하셨네요. 솔직히 요즘에 야수 같은 경우에는 25라운드에 키라가 안 나오면은 그냥 힘들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 특히나 뭐 연승 타는 야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권님은 오 10레벨 오셔가지고 지금 해의사냥꾼 용병으로 하나 뽑았고 발톱도 한 장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힘 빠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버서커가 히퍼킬이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데 예 그래서 키라를 넣었긴 했지만 아 약간 애매할 수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밑에 이제 야스 마리나님 보고 있는데 뭐 아이템은 무난해요. 무난한데 네. 아직 지금 4코 이성들이 안 뜬 상황이고 바지는 그래도 일단 같은 밸류 규모에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 동굴족 주도자를 안 쓰는 게 이게 저는 좀 저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주술 시너지를 받으려고 안 쓰는 거는 약간 뭐 이거는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 그 이 필드로 8딜 이상을 맞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동굴족 주도자가 가져오는 그 그냥 기물 자체 성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은 저는 뭐 이거 해골사냥꾼보다는 주도자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플레이어님은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아니 도끼 삼성? 아니 10레벨을 안 가고 리로를 쭉 돌리셨네요? 아 10레벨 가 차라리 추수 이성을 노려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리로 하시죠? 지금 바다코끼리 삼성까지 노리고 있는데 예. 이거는 바다코끼리 한 장 더 나오면 그냥 아예 써도 되겠죠? 예.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를 만났는데 이거 망가지 지팡이 없거든요? 뚫을 수 있나요? 어 추수가 굉장히 잘 녹이죠 박스 지금 앞라인 나무가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아 근데 녹았어요 그리고 아이템은 야만의 용감을 안하고 또 블러디 해를 하셨네요 어 저 뜻은 그림자 추격자 템을 먼저 골라놓으시는 것 같아요 어 권영님 지금 탈락 위기입니다 안 본 사이에? 갑자기? 예. 이게 육빙알 안 하면 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육빙알을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태보 삼성을 노릴 거냐 예. 아니면 뭐 레벨업을 해서 육빙알을 맞출 거냐 그쵸 이거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태보 삼성이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네 불길을 뽑고 레벨업 안 하고 그냥 육빙알 맞추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 사제를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력이라는 건 엄청 많이 줬다는 거거든요 어 굉장히 세게 줬다는 말인데 육빙알 안 하면 너무 아픕니다 그쵸 4빙하는 한계가 있어요 아 근데 템이 너무 안 좋죠 아하 리롤 하시겠죠 이러면 에 지켜볼까요? 아, 삼성 나왔어요. 오케이, 삼성 나왔고 이러면은 아, 육빙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야죠 이거. 왜 계속 돌리죠? 계속 금제 삼성을 노리신 것 같네요. 어 그림도 안 사셨네요. 육빙을 해야죠 이거는. 육빙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안 하나요? 어 이제는 해야죠. 아 일단 육빙을 합니다. 예, 이거 진작에 했었어야 됐습니다. 아,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지금 너님이 죽어있다님, 전사피드 만났는데. 예. 어, 야, 이거, 아, 그냥 사료 녹았는데요? 이거 고냥이님 탈락합니다. 예. 그냥, 태보 이성에다가 빠르게 10레벨을 가는 게 어땠을까. 오, 그렇게 플레이하거든요? 그니까, 태보 삼성을 굳이 안 보고. 네. 예, 그 그림자 막이 2성 찍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0 하나 넣으면은 그 육빙하에 그림자 막 2성까지 넣으면은 저 사제도 크게 안 지거든요? 네 예 지금 어? 오 플레이어님 템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지금 우승 후보자였던 고냥이님, 네. 모형이님 뭐 이런 분들이 다 탈락하면서 어 A조에서 이변이 일어납니다 예 아 그리고 플레이어님 이거 와 혹시 진짜 하나만 럭키로 너무 사람잔데요? 이거 진짜 네. 추수나 뭐 광신창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다른 피드가 좀 막을 수 있나요? 어 그나마 아이 다른 피드 뭐 막을 게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지금 신덕을 만났는데 광신창이한테 템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 이건 좀 위험할 수도 근데 이게 추수가 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쵸. 물정이 이걸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진홍색만까지 있어서 어 근데 지금 계속 장판 불 받고 위험합니다 맞추세요! 네, 잡아냈어요 이러면 자꾸 뭘 보냐고 님도 체력 8 남았고요 야스마리나 님도 확실히 신덱의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쵸 지긴 했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 이때 세 분의 피가 987 와 굉장히 위험하죠 한방 써버립니다 이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재생의 보주가 나온다면은 네. 방금 어정이 지나갔거든요 어정도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어? 일단 재생의 보주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정으로 갑니다
아, 플리어님 자꾸 R만 나와요. 이게 R 쓸모없거든요. 이게 니코였다면은. 아, 옆 동네 롤토체스였다면은 이미 5코 이성 찍었죠? 막고평까지 다 파셨네요. 삼성각을 노리던. 그러니까 본인이 5코 이성 말고는 지금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맞는 판단이긴 한데, 안 돼, 템이 좋아서, 일단은. 전사 밀어줘. 레벨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빨로 그냥 찍어 누릅니다. 사람 너님이 죽을 죽음이 땐 좋다니? 20대 이상 맞았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데요? 아니라 아, 건드리고 이거 탈락하면서. 권님이 자꾸 뭘 보냐고님 만나면서 탈락하면서. 이러면 일단 결승 진출, 너님이 죽고 있다님, 야스마리나님, 자꾸 뭘 보냐고님, 플레이어님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아, 조류가 그래도 역시 굉장히 좋긴 좋네요. 네. 뭐, 이번 방송을, 아, 잠깐만. 에이저 경기 끝나고, 이제 내가 한거 한번 돌려봐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B조 경기 하는 사이에. 예. 만약에 보신다면, 요즘에는 그림자 추격자 안 쓰니까, 이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결승에서는 더 멋있는 모습. 그리고 플레이어님은 역시나 아직도 5코성이 안 붙었고요. 추스 녹는 것 같은데요? 가버리나요? 한번 버텼습니다. 근데 물종이 긁었고. 이거 죽지 않나요? 아, 야스마리나이님한테, 가버렸습니다. 네, 8대2 맞으면서 네. 탈락하셨고요. 야, 1등 싸움이 아슬아슬하네요. 말씀하시는 거 그림자 축제 삼성? 네, 그림자 추격자 삼성 나왔는데, 네, 이거 템이 자동으로 이러면은, 움직이겠죠? 근데 이렇게 뜨면은 또 괜찮아요. 이렇게 뜨면은 좋긴 좋습니다. 요즘에 조류에서 그림자 추격자를 왜안 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를 찍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자원을 여기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레벨업을 못해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얘를 그냥 과감히 포기하고 레벨업을 해서 차라리 뭐 광신창이라든가, 뭐 파멸자라든가, 화기라든가 이런 거를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하려면 여기서 마니아가 나와준다면? 일단은 포로왕까지 나왔어요. 이거 흉가 흉가? 무조건 흉가 흉가? 돼야죠. 흉가? 제발 흉가? 예, 그렇지. 이거 무조건 야만의 흉가 흉가? 돼야 돼. 물리면 안 됩니까? 설마 멸하는 거 아니죠? 설마 멸하면은 너무 열받습니다. 예, 진짜 안 됩니다. 멸은 안 돼요, 이거. 흉갑이에요, 무조건. 전사 생각하면은. 그리고 화기가 나와서 일단 상점 잠그셨고요. 그림이 나왔죠. 그림으로 사셔야고. 아, 그림이 나왔군요. 뭐 화기도 예. 나왔고 덤으로 둘 그쵸? 다 사면 좋겠죠. 제발, 아이템! 아, 이걸 묘를 한다고? 아, 나 진짜. 같아요. 이거 지금 광짝 이성 났거든요. 광짝 이성 만나면 무조건 죽습니다. 아, 야만의 흉갑 좀 믿어줘. 진짜 좋은 템인데. 일단은 신덱 만났어요. 지금 그림자 추격자를 제외하고는 본진 다 털려 있습니다. 이 그림자 추격자가 다 해줄 수 있는지. 근데 해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성능은 좋기 때문에. 아, 강력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너는 이미 죽었다니 만나게 되면. 근데 이게 또 전사가 예. 구조류한테 약한 모습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의봉이 나올 때는 다르죠? 여의봉이 있긴 한데, 예. 그림이랑 별순 연계가 잘 들어가고, 지금, 오히려 저는 생선 훔치는 게더 좋다고 보는데, 해의사냥꾼 일단 훔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전사가 또 조류한테 질수 없는 이유가 전멸당 건너 두 개나 있어요. 안쪽부터 일단은, 잘라줄 수 있다. 그림자 추격자가, 광시창이 잡아냈습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이미지였고. 그쵸. 이미지 특 굉장히 잘 싸움. 근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멸리르만 있으면은 뭐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로디엘 아이템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장이 어? 또 전사 상대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펄스까지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조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뜨면 그냥... 좋아요. 뜨면 좋아요. 예, 그냥 성장만 잘 되면 좋습니다. 예, 안 뜨면 안 떠서 힘들어서 안 하는 거지 뜨면 엄청 좋거든요. 딸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뭐 뮬리르보다 왜 계속 야만의 윤곽을 말씀드렸냐면 전사는 방어력이 그 방어력 대비 반사 데미지를 주는데 이 야만의 흉갑이 그 방어력을 깎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 어, 그래도. 잘 싸워요? 잘 싸워요? 하지만 뒤에서 이제 그림자 누나가 포켓이 나가면서? 아, 이러면은 질 것 같은데요? 예. 방신창이가 아까랑은 다르게 그림자 추격자를 잘 피해서. 저. 이러면 아, 이러면은 자꾸 뭘 보냐고님. 아쉽게도. 예. 3등. 확실히 이미지 상대로 조금 잘 싸우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이게 흉갑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도 않긴 한데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게 신덱을 못 신덱이 방사에 못 잡죠 지금? 지금 그냥 이신 받고 화기 넣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화기한테 템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죠? 이신 받고. 근데... 블러디에 있었고 또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겠지? 어? 블러디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물정이 한번 긁고 나머지 다 잡아줬고요. 지금 예. 확이 프리딜 가능한.. 어! 아 근데 광신창이가 영리하게! 어! 확이 또 도망갔네요. 잘 돌아갔습니다 확이. 이러면은 신덱이 충분히 할만한데요? 아 근데 예. 불장판 밟고 있는 거 너무 불편하고? 근데 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다시. 아 근데 녹았습니다. 불장판을 예. 밟아버려가지고 화기도 템을 아니 광시창이도 템을 먹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광시창이도 템이 예. 엄청 좋아서. 어 오랜만에 전사 1등 게임을 봤는데요. 너님이 아. 죽어있다님이 어 전사로 멋진 모습. 예. 광신창이 2성을 찍고 뭐 키라는 안 받았지만 그쵸. 예 어차피 상대가 물정이었기 때문에 그 해양을 넣어서 1등을 달성해냅니다. 예. 어, 너님이 죽어있다님 1등, 야스마리나님 2등, 자꾸 뭘 보냐고님 3등, 플레이어님이 4등으로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